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최근 경기 고양시의 온라인 맘카페에 어린이가 그린 것 같은 일장기 그림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양시 대표적인 맘카페 고양아지매의 일장기 그림을 올린 글쓴이는 우리 집 딸이 일산 아파트 전체에 이걸 걸어두면 어떻겠냐 그러네요라는 말을 덧붙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맘카페 회원들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었으며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글은 삭제되었지만 작성자의 글을 지적하는 댓글이 달리면서 조회수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한편 세종시 주민들은 지난 3.1절 일장기 개항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맘카페에 올라온 일장기 그림 파문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